반갑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윤리와 사상 개념편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잘 노는 기출로 찾아왔는데, 개념을 잘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이 잘 노는 기출을 활용해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나태해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로 지치고 힘든 그 과정에서 윤리와 사상을 최대한 잊지 않으시고 저를 잊지 않듯이 이 개념 하나씩 더욱더 확인하면서 기출 문항을 가지고 윤사의 만점으로 갈 수 있는 커리큘럼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따라오시고, 잘 노는 기출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그냥 이제 개념은 내가 윤사를 좀 했다라고 해서 그냥 잘 노는 기출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이제 사이트 보시면 대표 강사로 나와 있듯이 지금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메가스터디에서 담당하고 있고, 원래 10년 넘게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면서 EBSI에서도 대표 강사로, 지금 EBSI 윤리 대표 강사 그리고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 강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교과서 검정위원회랄지 아니면 다양한 뭐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런 거 지필 검토, 여러분들 자주 보는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역들을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EBSI에서도 대표 강사로서 대표 강사 수상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최고의 전문가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모르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 이분 한번 따라가 볼까?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윤을 2013년도부터 처음으로 생윤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대표로 강의를 했지만, 윤리와 사상은 제 최고의 또 전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넘게 윤리와 사상을 강의해 왔기 때문에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강의로 찾아오셔서 절대 오류 없는 강의 들으시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우리의 커리가 지금 1, 2월에 잘생긴 윤리로서 수능 개념을 정리를 했고, 윤리와 사상은 26강으로 정리했는데, 잘 노는 기출을 듣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개념 강의 다시 듣고 오셔도 좋아요, 지금. 그런데 난 개념을 한번 어느 정도 본 적이 있고 N수생이다라고 하면 잘 노는 기출부터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4월까지 잘 노는 기출 우리가 여기 지금 커리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까지는 한 달 조금 넘게 수능 특강이 6평에 출제가 되니까 이때 6평 대비로서 수능 특강 윤리와 사상 분석하고 6평 대비 모의고사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대망의 여름방 이때부터 들어오신 분들 있겠죠. 이때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꼭 개념 강의는 듣고 오면 좋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나는 한번 해봤어.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 개념은 매번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듣고 이때로 넘어오시면, 이때는 빈칸 OX 기출문제 핵심적인 거 다루면서 최고의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로,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에게 8회부터 9회 정도까지 정말 평가한스러운 문항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 4월 잘 노는 기출 과정에 와 있는데, 윤리와 사상 잘 노는 기출은요, 총 7주 과정이에요. 현장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할 것이기 때문에 현강과 인강 똑같습니다, 여러분. 21시간으로 매주 3시간씩 37회 20일,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7주 과정으로 벌써 3시간씩 37회 20일로 윤사에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뤄서 21강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심화 개념과 함께 강의 진행은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필기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필수적이고 심화적인 개념, 기본 개념이어서 추가시켜드리면 그 부분들 먼저 교재에다 필기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26강의 윤리 개념 노트에다 하나씩 추가하면서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심화 개념 저에 제공하고, 제 강의에 빠질 수 없는 힐링하고 있어요 라는 후기 많이 봤는데, 그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웃음과 감동의 또 스토리텔링으로 기출, 커리도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 기본 개념에 이어서 개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교재는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교재의 특징은 스스로 학습 가능한 교재이기도 하고, 여기에도 웹툰이 들어가는데, 우리 개념 때 웹툰으로 윤사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약으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가자는 마음으로 21강 안에 7주 과정이니까 7주, 1주 차마다 하나씩 요약 웹툰이 두 페이지, 많게는 네 페이지 들어가요. 그래서 아 맞아, 이런 내용들 배웠지라고 재밌게, 그냥 물론 많이 재밌진 않죠. 윤리적인 내용이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인드맵 필기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로 또 이제 기출 커리 과정까지 개념부터 들고 다니기 불편하시니까 원래 있었던 개념 노트만 준비하시고, 두 번째 이 기출 커리에서 필기는 교재에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활용하시고 복습할 때 그 개념을 여러분들 개념 노트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종이쌤과 함께하는 문제풀인데, 기출문제를 다 다루진 않아요. 21강 동안 모든 기출문제 전 개년에 있었던 문제를 다 다루긴 시간이 부족하고, 필수적이고 고난도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문항들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제가 짚으면 나옵니다.
그렇게 문제 풀이하면서 출제 문항 예측하고 윤리안 사상은 21강 매 강좌마다 끝날 때 OX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OX 퀴즈도 강의 때 되도록이면 어려운 문항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하면서 강의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1강 동안 준비할 때 여러분들 필수적인 건 당연히 필기도 함께하고 문제도 풀어야 될 교재 준비하시고 필기노트는 여러분 26강 잘생긴 윤리 때 정리했던 개념 노트 있죠. 그거 같이 활용하시면서 몰랐던 부분, 기출문제 푸는데 어렵다. 이거 어디 있었지라고 개념 다시 찾을 때 그 개념 노트 활용하시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 잘 들은 학생, 누군가 지금 그 SNS에도 올렸던데 필기 노트에 우리 활용했던 것처럼 색볼펜, 하얀색,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쓰는 거 여러분 검정색으로 해서 일반적인 필기, 그 다음에 선긋기는 선생님이 분홍색, 빨간색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긴 심화 개념이니까 대주제 파란색을 크게 안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란색, 심화 강조 포인트 노란색으로 쓸 테니까 세 가지, 삼색 볼펜 정도 가지고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제가 진정성 있게 항상 강의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저도 항상 그 마음 가지고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윤리아 사상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저하실 이유 없어요. 쌤이 3월에 이 강의 오픈할 테니까 그 오픈의 날짜에 서로 1강부터 시작하면서 수강 후기에서 또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노는 기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